그래서요, 지금 그 통신, 그러니까 IT 쪽에 있는 분들은, 업계에 있는 분들은 방통위에 대해서 굉장히 저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워낙 이 방송 쪽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통신 쪽이 조금 이 좀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그 IT 정책이 직영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이분화된 부분, 물론 뭐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과거 정통부에서 이제 IT 분야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오히려 직영부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유능한 인물이나 인재가 방통위에 오히려 적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추진이 잘난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은 부처 간의 가감 인적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IT 정책, 정보통신 정책을 좀 더 방통위에서 좀 강화시킬 방안은 있으신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정책이 수월하다, 과연 통신정책의 지향이 있는가 하는 지적을 공적 자리에서도 들어듣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착취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위원회 이름이 KCC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 KCC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거든요. 근데 중국 그 대표들하고 거의 앉아서 명함을 보완했더니 한문으로 된 거 보고 영어로 된 거 보더니만 왜 이렇게 오역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KC라고 영어를 붙인 것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향하는 내일을 생각하는 거다. 커뮤니케이션 안에 방송도 뭐도 다 포함된다, 결국은. 그래서 먼 후날 세계를 향해 살 때 우리 이름을 바뀌는 게 불편을 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름을 그렇지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방송이 차지하는 것이 한 년 10조라고 가까우면은 통신이 차지하는 것은 50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붙였다는 부위가 합계한다면은 통신방송위원회를 해야 옳은데 왜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한국의 그 힘의 정치적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산업적인 규모는 적지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단면으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만은 세상의 비시기에는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방송 소리만 들리지 통신 소리는 거기에 가려지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IPTV 문제라든가 와이브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요금 인하 문제라든가 각종 방송 아닌 통신 분야에서의 시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진행되어 왔고 최근만 하더라도 7월에 들어서 통신관계 CEO들 전체 회의를 해서 그 마케팅 비용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마케팅은 지금부터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몇 조의 돈을 투자와 이용자 요금 인하에 투입해라 그 합의를 이룬다든가 또 며칠 전에는 인터넷 포털들 CEO 전체를 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했다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위원회나 제가 통신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아까 내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인한 착취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